데뷔 네? 직후에 아이콘의 포부는 이랬다고 합니다. 바비 씨가 읽어주실래요? 네. 우리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멤버는 없다. 우리의 노래나 무대에 100% 만족한 적도 없다. 그래서 초심을 잃을 정도로 자만할 만한 순간도 없다. 데뷔 전에는 오로지 데뷔가 목표였다면 데뷔 후에는 세계 투어를 도는 아이콘의 모습을 꿈꾸고 있다. 아,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그런 말을 하셨네요? 말을 읽기도 어려운 말이지. 그러니까요. 네. 우리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멤버가 없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일단 저는 저는 맞아요. 제가 잘났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저희 아, 저희 다 그래요. 네. 네. 그래요? 진짜로요? 네. 그렇죠. 네. 저는 저는 I don't think so. I don't think so. 가장 제가 보기에는 저희 팀 중에 저희 팀 멤버 중에서 자존감이 네. 낮은 멤버가 이제 윤영 씨가 아닌가. 왜요? 윤영이가 자존감 높아요. 자기의 윤영이 자기 애는 높은데 자기 애는 높은데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본인이 아니라는데 왜? 아마 방송 출연 뭐 이런 거 할 때도 아, 막 네. 아, 누구 나왔다고 막 아, 막 우리 비주얼 막 밀린다고 막 네. 그 순간에 진한이 형 뭐라는 줄 알아요? 같이 역지 말라고. 역지 말래. 지금부터